검증. 뭘 검증이야? 진짜 또 청문회하게?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 나중에 전화할 거야. 기다려봐. 일단 음료 먼저 마시고 가자. 어? 하이. 당분간 쉬게 되었다니. 베키 돌아와. 아, 타이트하게 했으면 이미 연인이 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노래니 시마스? 대체 이상물 욕조를 만들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곧장 간다. 건배. 하이. 결혼할 예정이다. 자, 과연 성스러운 힘이 뭘 가르쳐 줄까? 자, 혼담을 거절하면 가난해질 거야. 기도한테 납치되기다. 자, 치아에게서 열렬할 의욕이 느껴진다. 자, 금전 운전. 여시. 아니야. 난 그저 애국자단의 리더일 뿐. 자, 7월 18일 월요일. 난다요. 대체 뭔데? 터무니없는 녀석. 우리 궤도단 이름이요. 에미야 구기짜구나 물 좀 다오. 무스제.
딴딴딴딴딴 빰빰빰빰빰 아찌 무서워지마우제 아이츠라 어서쓰기다로 기츠게니 시간가 かかってるんだろ 아니 얜 또 어디서 이런 걸 주워 입고 온 거야 이거 お前らは普通の服だな 浴衣とか持ってねえし つかお前 ハマりすぎだろ よく言われる そういやさ 試験 どうせリュウジは赤点だろ うっせえな まだ決まってねえよ 花火大会? そうだ うちらもなんだけど 一緒にどう? これ逆なん? いいじゃん行こうよ もしかしてモデル? 浴衣すっごい似合ってるね あ니 유스케 아니 유스케 유스케랑 10분만 대화해봐도 이런 말 못할텐데 얘들이 待つのしんどいしさ お姉さんたちと行くのってあり? 생각 좀 해보자 こんな チャンス めったにねえって いい加減にしないか せっかくの浴衣が泣いてるぞ ヤマトナデシコの自覚を持った方がいい 언제적 ヤマトナデシコ야 이거 もったいねえ じゃああんただけで行きなよ リュウジはああいう女の人が好みなんだね いや、まあ、けど にしてもさ、ユウスケってイケメンなのに、ほんと発言で損してるよね うん、あ、ちょっと、そっか、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自分を通してる分、好感は持てるよね 誰かさんよりは リュウジは赤点確定だってよ へえ그렇죠. 유스케는 입만 열면 깨고 유지는 입을 안 열어도 깨고 뭐 그런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뭐 둘 다 도친 개찐인 건 뭐 뭐나 되네. 대가 하얗고 이까나이도 고무때. 소다나. 아즈카. 안모 마코토모 유카타 야베. 나데시코다로 2人とも. 애니 또 간만에 또 애니 파트구만. 시작했어요. 보인다. 안 보고 싶으면 내가 어 뭐야 이런 날에 비가 오다니. 경보가 발생했대요. 폭우주의보 같은 거. 띠용. とりあえず雨宿りとか思ったけど混んでんな 考えることはみんな同じだね どうしたの? ちょっと知ってる子がいたから あの黒塗りの車に乗ってた? 車でお迎えかよ モナ、出番だ 今こそ車に 現実じゃ無理だ 아, 진짜.
寒いし中止だし最悪。なんだけ世間騒がせたのにこんなかよ。さ、影のヒーローって地味じゃね？근데이더좋아고개가요打ち上げ花火みてえにドーンとでっけえ夜直ししたいぜ。つっても金城以上のやつなんかそうそう見つかんねえが。그렇지小雨になってきたな。名残惜しいが今日はここで解散としよう。だな、帰ろうぜ。どうしても教えてくれないんですね。あんたに話すことは何もねえよ。빨리검사누나가왜여기에。そうですか。でしたらこちらにも考えがあります。あ、それはどういう。ごちそうさま。やれやれ。おい、話は終わってねえぞ。사랑싸움싸움지가우요바카뭐해야된다가다즈게로精神暴走事件とも呼ばれる事件群ですが、未だ動機は不明となっています。では次のニュースです。国際的ハッカー集団メジエドが日本の怪盗団に対しメッセージを発信しました。이분정치가먹인요보나마나뭐다음에나의나의특별한관계가특별한관계가되는여성이겠지여성이겠지정확히말하면주인공과특별한관계가되려서그말고뭐가있겠습니까偽りの正義を語るのはやめろ。偽りの正義が蔓延することを我々は望まぬ。我々こそが本当の正義の執行者だ。また怪盗団か。だが我々は寛大だ。怪盗団に改心の機会を与えることにした。心を入れ替えるのであれば我々の傘下に入ることを認めよう。拒否する場合は正義の裁きが下るだろう。正義ね。我々はメジエド、不可視な存在。姿なき姿を持って悪を打ち倒す。あにもキコディア、ヘコダニラエバチャ、ビットコインだ、チェコラン、ジェイ。あにもフィッシングエガジゴ、ボンケム、ボンケム詐欺だ、ゴ。グッドアニメン、オディ、PSN、다운시켜가지고우리가정의의사도다막우리는엑스박스전사들이라면서아케치산나ぜこのタイミングで声明が出されたのでしょう。詳しいことは分かりませんが、怪盗団に触発されたことは確かですね。大行進か、あるいは便乗して注目を集めようとしているのか、どちらにしても迷惑な話ですよ。迷惑。怪盗団もメジエドも自分勝手な正義を。いや、한참 PSN 만노려가지고주도적으로해킹하는애들이있었잖아。くだらねえことで騒いでんな。怪盗団か。なんなんだこいつら。관심없어요。世間話も付き合えねえのかよ。もうちょっと世の中に興味持てよ。제가그개도단에미야구기짜구나물좀다오의리더거든요。さて、ぼちぼち帰るわ。그렇습니다。店閉めといてくれ。あと食材を使うのは、あいや、あんまり使いすぎんなよ。今後も怪盗団に影響を受けてこのような連中が出てくる可能性はあります。そういう意味でも怪盗団の罪は重いですね。
살짝 궤도단 채팅창에 메시지가 왔다. 확실히 스케일은 5가 진짜 크긴 크다. 크게 노네 이거 진짜. 해볼까? 미시마가 매제드? 페르소나 5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만들어도 라스트 가디언 엔진 쓰겠죠. 그 엔진으로 리메이크 하겠지. 어떤 그래픽일지 대충 감이 오는데. 자, 7월 19일. 아, 오늘 또 운동을 너무 빡세게 했나. 아. 나니 오시에테. 등에 담이 온다. 히야 나이 데쇼. 그러게요. 의적 대 의적. 자, 성적이 나왔어. 아유, 별사리오님 10,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 가버려? 가버려? 아직 목이 안 풀려가지고. 아. 이번 성적은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 요시 요시. 네 탓이야. 어디서 이게 네가 공부를 안 한 탓이지. 대가. 아. そうだな. 이번 타깃은 해커에다가 실명도 없는데 실체가 없는 집단인데 집단의 마음을 어떻게 괘씸시킬 수 있을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야래 야래. 아우, 여기 또 피부에 트러블 나가지고 빨갛네 이거. 에이. 나. 자, 학생 지도실로 오라고요. 고메.
타카세 씨. 자 이제 또 타카세 씨 부부가 와가지고 또 까발리려고 뭐 협박하겠구만 돈 내놓으라고. 이건 내가 할 말이야.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맞아. 캠 설정을 안 했나? 그래, 지금까지 카와카미한테서 뜯어낸 모든 돈을 다 짜내주겠어. 아니 너희들 때문에 그런 데서 알마한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거기 그래 우리 카와카미가 일한 업소는 아주 클린한 업소였다고. 와가지고 진짜 레알 청소만 해주네. 너무 아쉬웠던 업소였지. 아 뭔 소리야. 포기하지 마. 내가 케어해 줄게. 카오카미는 매우 괴로운 것 같다. 카오카미를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한다. 타카세 뒤에 이름은 뭐지? 타카세 토시오와 타카세 히데미. 아니야, 넌 바뀔 거야. 나와 특별하지 않았던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가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마, 사다요. 그래, 이제 널 성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겠어. 자, 사다요를 위해서라도 타깃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 아, 이게 딱 그 메멘토스 저번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딱 타이밍 맞춰서 딱 그 발생이 됐으면 한꺼번에 끝냈는데. 아. 아쉽네. 아쉽네요. そうそう。자, 25일날 긴급 소집이 있다고. 방학, 아 이제 곧 방학이네 그러고 보니까. 너무 크군. 카톡도 해킹한 거야? 이래가지고 이래서 SNS는 안 된다니까. 위험해. 설마 해킹을 할 줄이야. 안돼. 하지만 지금은 사다요의 일이 먼저다. 그래.
集まったわね。 요구키게. 자, 카와카미 옛 제자의 친척부. 이거. 자, 바로 간다. 자, 이걸 끝내야지 카와카미와의 커뮤를 한층 더 깊고 다크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이거. 없다. 절제요? 지금 8이요. 이번 E3에서 저는 기대작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데 용님은 이번 E3 소감 어떠신가요? 저 별로 관심 없었는데요. 이번 E3 나온 작품들도 다 고만고만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기대작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리브리딘2랑 또 뭐가 있을까? 그거 말고 딱히 뭐. 맞아, PSP3가 루머였기 때문에 이 게임이 골든이 나올 확률은 또다시 저 멀리로 사라진다. 만약 나온다면 스위치로 나와야 되는데 아틀라스는 소니 퍼스트 파티라서 그럴 리가 세컨드 파티라서 거의 그럴 일이 없으니까 닌텐도 사장이 아틀라스 가가지고 도계자를 할 이유도 없고. 상황이 참 애매모호해졌어. 울펜슈타인은 당연히 방송해야죠. 네, 무려 주인공 이름이 BJ인데 주인공 이름이 BJ잖아. 이거 신의 도로. 2대 단. 아마다 이그죠. 바돈 탔어. 바돈 탔어. 와가뜨르죠. 그보다 메트로 라스트 라이트가 이름이 아니잖아. 다른 이름 아니야. 메트로 머시기던데 신작 이름. 여유의 승리 때 였잖아. 아무튼 저는 딱히 뭐 이번 E3는 뭐 신규 게임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발표된 것도 아니었고, 아 물론 엑스박스 1 신기종이 발표되긴 했지만 별로 뭐 그렇다고 엑스박스 진영의 인상적인 득점작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메트로 엑소더스라고 하더라고. 라스트 라이트는 다른 거? 전작이죠, 感覚を忘れないようにね。 よし! 勝利だな! 아마 모던이 닌텐도 계열로 간 이유가 닌텐도에서 잘 샤바샤바 해준 것도 있고, 듣기로는